네, 선택담 시작합니다. 루나스톤. 오, 이게 트루 오버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 계열 페달이에요. 와이즈 가이. 현명한 남자? 현명한 사람? 네. 이거 되게 빈티지한 느낌의 드라이브라고 알고 있는데, 부스트, 그리고 게인, 볼륨, 그리고 톤 이렇게 있습니다. 아웃풋, 인풋, 그리고 네, 전원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OD2, OD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간단한데 이게 우선 이 토그 스위치의 역할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개 받쳐볼게요. 370g. 크기가 큰데 400g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가벼운 느낌의 그런 페달이에요. 사운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네, 컴팩트 페달이에요.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의 대매 송자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루나스톤에서 나온 컴팩트 페달. 오랜만에 해보죠. 루나스톤. 네. 아, 들어봤어. 네, 네, 네. 예전에 한창, 예, 네, 한창 뭐 루나스톤 시리즈로 좀 네.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는요, 지금 와이즈 가이라는 모델이고요, 클래식 오버드라이브 페달이에요. 네. 근데 앞에 클래식이라는 게 붙어서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느낌도 좀 네, 많이 빈티지 앰프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감미로움과 좀 투명성과 그러면서도 좀 뭔가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네, 그런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루 오버드라이브, 진짜 오버드라이브. 네. 뭐, 순 진짜 참기름 뭐 이런 소리 같은데.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저 보시면요, 페달 이제 푸스티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드라이브고요, 하나는 부스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쪽을 드라이브로 쓰고 하고 부스터를 이쪽을 밟는데. 네, 근데 이게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다 반대야. 네, 반대예요.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드라이브를 네. 만드는 거고요. 얘는 이제 부스터 네.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부스트 볼륨이고요. 여기 그냥 일반 볼륨이고요. 여기 게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OD2, OD1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조합이 좀 이상해. 이건 동그랗고 이건 닭. 그러니까. 치킨에 두고. 자, 이게 뭐 그냥 얘네들은 이제 볼륨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톤? EQ 값이니까 네. 좀 이게 다른 거를 좀 표현하려고 노브를 다르게. 그리고 얘까지도 이제 닭대가리고 하면은 걸려요, 여기. 그래서 아차. 아차, 이 노브를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아 양이 원래 특히 네. 좀 유머러스한 분이 맞죠? 네. 네? 아니요, 저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네. 되게 진지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왠지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네. 되게 고급져요, 뭐가. 사운드가. 네. 아, 예. 그러면 소리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샌더 클린턴. 네. 그리고 OD1으로 내고 이것도 맞아. 원투잖아요, 네. 원래. 네. 얘는 원투야. 이상하죠? 네. 왕국은 자동차 그 왼쪽으로 왼쪽에 달려 있고. 네, 맞아. 아, 오른쪽에 달려 있죠. 오른쪽에 달려 있고. 오른쪽 일본처럼 저쪽. 맞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 오디 원으로 해놓고요. 한번 온. 뭔가 좀 달라붙는 느낌 나지 않아? 굿. 아니, 그냥 이거네요. 괜찮아. 게인 양 한번 올려볼게요. 네. 지금 팬더에 연결되어 있는 거. 되게 신선도가 있네요. 우유처럼. 네. 아, 뭐 신선도가.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되게 신선해요. 톤이 뭔가 정돈된 느낌이에요. 네. 좋다. 그리고 볼륨을 아까 좀 줄였을 때도 서스테인 감이 생각보다 네. 좋아요. 되게 좋아요.
덴마크에 이렇게 블루스 뮤지션이 있나 봐. 너무 블루지한데. 진공관 앰프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오디2로 한번 네, 넘겨볼게요. 네. 오디2가 조금 트래블릭이 좀 높고 네. 좀 역가가 조금 높고 네, 드라이브감도 소리, 예. 네, 훨씬 발레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뭐. 이거 낙농 국가의 영향을 네. 받아서 그런가 봐요. 뭐가 고소하고 계속 그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뭐, 네, 뭔가 사운드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서 그런 거겠죠. 아, 그렇죠. 네. 예. 우와. 오 좋아 이거. 얘는요 그리고요 독립적인 레벨 부스터가 있어가지고 얘가 15dB까지 부스트업을 할 수가 있다고 와. 합니다. 네. 한번 그럼 이 상태에서 약간 사운드를 줄이고 부스터 한번 켜볼게요. 아니 되게 깔끔하게 부스터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솔로 할 때 진짜 이거 껐다 켰다 하면 진짜 좋겠는데? 네네 이거 되게 뭔가 유용한 부스트업인 네. 느낌이에요. 보통 부스트가 너무 지랄맞게 부스트가 되거나 그렇죠. 왜냐면 원음보다 좀 더 그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담긴 부스터 그런 건 막 확 놀래고 막 그렇죠. 그러는데 이건 스무스하게 딱 네. 올라오고 그러니까 레벨이 큰데 뭔가 원음에 대한 진짜 그 자연스러운 좀 클린 부스터 네. 같은 보상을 딱 해주면서 네. 좋다. 네. 우선 사운드 자체가 오리지널 사운드 자체가 너무 좋네요. 이 얘 네. 자체가 이야 잘 만들었다. 네 게인도 되게 풍부하게 네, 원하고 투하고 나눠져서 자 그러면 우리 마샬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샬. 오. 자 마샬에서. 자 오디 2로 가볼게요. 이거. 네, 이제 빈티지의 색 속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마샬보다는 약간 팬더 쪽에 조금 더 잘 달라붙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와 이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트루바이패스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약간은 이렇게 다 뻑뻑하죠. 네, 네 뻑뻑하게 이렇게 누르는데 그게 또 밟는 맛이, 예, 예, 이게 바이패스, 아니 그 버퍼 버퍼는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조금 그거 있어요. 램프 나가잖아요 막 맞아요. 아, 그러면 진짜 헷갈려요. 아 맞습니다. 밟았든가 안 밟았든가 맞습니다. 근데 얘는 빡 밟혔구나 이게 온몸으로 전해지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얘 가격대가요 지금 원래는 41만 2천 얼마예요. 41만 2천 원 엄청 비싼 거죠. 엄청 비싸죠. 거의 뭐 듀얼리스트랑 네. 뭐 똑같아요 거의. 하지만 지금 기분 좋은 가격. 엄청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네, 26만 8천 원. 아, 이건 싸다. 네. 네. 로 왜냐면 사운드 자체가 워낙 고급지기 워낙 때문에 네, 네 퀄리티도 좀 부티크 이펙트 느낌, 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페달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런 LED가 아니라 이런 램프가 램프예요, 네, 램프. 고장이 나도 금방 고치면 되고. 네, 램프 바꿔주면 되고. 네, 바꿔주면 네. 되고 고장 안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엄청 튼튼. 그리고 네. 생각보다 철제고 한데 가벼워요. 네, 무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연주를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팬더로 다시 가서요. 하면서 우리 딜레이? 네, 딜레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오디 2로 갈게요. 네. 상태에서 듀얼리스트 한번 밟아볼까요? 네, 네. 듀얼리스트는 확 모던하군요. 아, 그냥 모던이네요. 자, 다시 그럼 듀얼리스트 끄고 이거? 예. 이걸... 듀얼리스트도 훌륭하지만 네. 발리는 맛은 이게 네 그리고 쭉 약간의 그 손맛의 거친 네.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으면서 예 진짜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네. 네 오리지널 오버드라이브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네 그런 루나스톤의 와이즈가이 똑똑한 네, 청년 와이즈가이입니다. 네. 자, 한 줄 평 주시죠. 와이즈가이를 조금 이렇게 와이드가이 드리겠습니다. 넓은 청년 와이드가이. 아, 그쵸. 이게 레인지가 넓어요, 되게 넓어요, 넓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와이즈가이. 네. 왜 지금 태어났을까? 잘 됐네요. 뭐. 네. 지금이라도 발굴해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별점 몇 대 몇? 8.5. 8.5. 네. 자, 오늘 루나스톤에서 와이즈가이. 네, 오버드라이브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은 루나스톤 계열이에요. 네. 근데 같은 계열인데 이것도 좀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